에헤이, 팍팍 긁어 먹어라. 오늘 친구랑 같이 모닝 요가를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요가복이 저희 집에 있어요. 아, 지금 친구 집에 또 와 있잖아요. 제 친구네 집이 백숙집을 하거든요. 친구가 복날 때마다 착출이 돼가지고 가게 일을 하러 가거든요. 지금 중복 시즌 성수기여가지고 친구가 또 닭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매로 봐주러 수름이랑 친구 집에 와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요가복이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요가 갔다가 오려고요. 야, 눈에 지금 다래끼가 나서 눈꺼풀 안쪽이랑 눈꼬리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다래끼가 안쪽은 크게 두 개가 났고 이쪽은 좀 작게 나가지고 그래서 눈이 좀 부었어요. 다래끼에 그 온찜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호미그 스팀 수면 안대를 사왔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난대요. 개봉하자마자 따뜻해진다고 한 30분 정도 찜질 해보려고요. 갑자기 옆에서 메로가 수루이가 남긴 밥을 짬 처리하고 있습니다. 40도 정도 된다고 하고 30분 동안 열감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팀 효과도 있다 하고 캐모마일 향이 난다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고요. 지금 해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쓰는 거야? 캐모마일 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향이 허브향 같은 게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누워서 찜질 해볼게요. 방금 막 뜯어서 그런지 뜨뜻하진 않아요. 안대를 한 40분 정도 차고 있었는데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요가하러 갈게요. 오늘 상의는 파슬리 제품이고 하의는 나이키 쫄쫄이 바지입니다. 대파 어딨어? 대파 크로켓이요. 아, 햄버거 하나, 아니, 둘, 셋. 바람은 두 개인데. 이제 나 저 역하는 거야? 햄버거는 세 개요. 미치겠다. 아, 심해. 냄새 나서 날라가게. 냄새는 좋다. 이거? 어. 너야? 너가 오줍싸개야? 오줍싸개 너야? 누구야? 범인디기야. 니가, 메로. 지름새가. 고마워. 아, 안무리야.
그리고 리뷰 이벤트 계란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밥 있다 이거. 콜라가 있어. 야, 시도 없지. 근데 그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이요.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택배 나가는 날이라서 택배 보내고 광안리에 친구 일 보러 가는 거 따라가볼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핫식스 더킹 러쉬. 아침부터 핫식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화를 개시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레인부츠랑 잘 어울리는 룩으로 입었는데 근데 비가 그쳤습니다. 장화를 신어도 될까 고민 중이에요. 일기 예보상으로는 오늘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시간별 날씨를 보면은 밤 11시에 비가 살짝 온다고 돼 있거든요. 장화 개시하고 싶은데 고민이 되네요. 제가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안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안약을 두 개씩 하루에 4번 놓고 자기 전에 안연고까지 바르고 경구약 하루에 3번 먹고 있거든요. 다래끼 제가 좀 잘 나는 편이라서 짜잘실이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검사하면서 보니까 눈꺼풀 안쪽으로 크게 고름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크고 안쪽이라서 이거를 뭐 째지는 못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래끼 되게 좀 가짠게 봤는데 다래끼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조심할게요. 오늘은 나일론 소재 짧은 기장의 원피스에다가 얇은 반팔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봤고요. 원피스는 벤싱홍에서 구입했는데 옛날에 산 거라서 아마 안 팔 것 같거든요. 귀여워가지고 좋아하는 원피스랍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은 복붙룩이에요. 맨날 이렇게 입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장화 신어주면은 촌기입니다. 장화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비 안 와도 신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롱부츠 느낌으로다가 장화도 그냥 이렇게 신고 다니려고요. 아, 오트밀도 들어갔구나. 이거 밥 대신 오트밀 들어간 거야? 밥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자유식 식단이야. 근데 이렇게 짜면 의미가 있어. 근데 설탕이 살 찌지. 나트륨은 그냥 붓기만 안 돼. 따줄까? 우리 못 딴다. 못 딴다, 임마. 이거 지금 여우라 했잖아. 강할리 스토어를 살짝 하고. 좋아, 좋아. 강할리도 좀 찾아놨거든. 아, 진짜 찾아봤어, 그랬나? 강할리 갈 줄 몰랐는데. 내가 이걸 분석해보니까 낭만열차는 커플일 수도 막 둘이 막 이렇게 돌리고 알제 막 들어올려가지고. 이건 어때? 난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 뭐? 이걸 포인트 예뻐야 되거든. 아니 근데 엄청 근데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예뻐. 뭐죠? 얼굴 드레스 바꾸면서 여행 가는 느낌. 돌리는 거? 응. 찾고 있어? 밥 먹고 찾아. 응 지금 찍고 있다. 되게 차분한 노래고 우리 막 드레스 바꾸면서 야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찍어줘야 되는 된다. 거 아니야? 사랑과 예쁜 근데 거. 근데 봐봐. 아하.
맞네. 야, 이거 부당해. 처음 찍으면 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맞나? 이런 거 안 잡혀. 우체 찾아오라고. 멋있겠다. 커피가 아니라고? 뜻밖의 바닐라도 안 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바로만 할 수 있구나. 전화할 수 있잖아. 밤이야? 바닐라 시럽? 뭐 해야 되지? 얼그레이. 아, 이거 떡이구나? 떡이 얼그레이. 이건 망고야. 얼그레이 이제. 응. 모델만 있으면 돼. 컨택해보자. 여기 와서 촬영하는 거야? 응. 부상등이야. 바로 촬영. 촬영 내일 아니면 수요일인 걸? 수요일에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오장 괜찮아요. 홈파티 느낌으로 가야겠다. 데님이 약간 청파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이잖아. 포도를 사가지고 신발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했거든. 그거랑 와인이랑 해가지고 블루베리도 별로. 블루베리도 생각했어. 블루베리가 낫겠어, 포도가 낫겠어. 뭔가 부피감이 비슷한 게 포도라서. 포도네. 블루베리도 괜찮아. 우와. 구분알이 잘 나온다고? 와, 이거 구분할 쉽지 않네. 쉽지 않구나. 땀이 뻘뻘 났어. 땀 더워. 신발 벗고 찍어도 되나? 발에 땀 다 찼어. 된 거야? 결제 됐어? 이거 똑같이 찍을 거야. 나도 하던 거지. 배가 아니고 맞건데 랄 같은 거 아니야? 뭐하지? 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가. 눈을 여기로 봐. 뭐할 건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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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포즈가 다양하지. 뭐 할까 뭐 할까 이제 마지막이다. 야 한번 빨리해. 하자. 죽기보다 싫은 거 하나 빼고. 죽기보다 싫은 거 이거. 아 오메카 해야지. 진짜 잘 나온다. 미쳤다 미쳤다.
영상 편집 끝났습니다. 영상 편집 다 하고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피자입니다. 바르닥에서 보내주신 닭가슴살 피자입니다. 고방약과 타임. 당근마켓으로 10,000원 벌고 뚜레쥬르에서 15,000원 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소주 갔는데 치즈방앗간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치즈방앗간 사왔고요. 그리고 도넛, 생크림 도넛, 퐁신퐁신 우유 도넛.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왔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진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왔어요. 퐁신퐁신 우유 도넛 먹어보겠습니다. 운남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줄게요. 저는 드라마 보기 전에 요약분을 먼저 보고 먹어요. 요약분을 먼저 보고 정주행을 합니다. 뚜레쥬르 퐁신퐁신 우유 도넛. 저기 김주인님.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 몸을 하다가 깜빡 잠든 거예요.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를 되게 허무하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또 친구 집이죠. 친구가 이번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매주 주말 매로 봐주러 친구 집에 오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백숙수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날이 또 껴있어가지고 복날 일하러 갔다가 친구가 신상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서울 갔다가 뭐 일하러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주말마다 애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머리 염색 예약해놔가지고 조금 있다가 머리 염색하러 가야 되고 오늘 카페 회식을 합니다. 제가 카페를 그만뒀잖아요. 사장님이 또 이제 가게를 정리하시게 돼가지고 겸사겸사 회식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카페 회식을 하러 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갈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사실 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다 알거든요? 들고 가도 될 것 같단 말이죠. 아무튼 어제 이것도 못 먹었어요. 치즈방앗간. 톤을 맞추고 싶은데 머리 뿌리는 자라면서 계속 까맣게 올라오고 머리 아래는 탈색물여가지고 톤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톤 맞추러 전체 염색하러 갑니다. 제가 볼게. 뚜레쥬르 치즈방앗간 먹어볼게요. 어제 먹고 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 리필을 했습니다. 비싼 마이미 은미가 나타났죠. 엄마! 전 엄마를 제... 치즈방앗간. 우리 엄마처럼 단순한 사람이랑 살아보라고요. 그럼 그 단순한 사람. 좀 집안이에요. 28,000% 난 지금 끄떡끄떡한 분이. 네. 나쁜 새끼야. 네. 살지. 강군을 보며
유튜브 보다가 성시경 브리치즈 파스타? 그게 자꾸 뜨는 거예요. 진짜 존맛탱이라고 해가지고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 보여가지고 마트에서 장 봐와서 오늘 점심은 브리치즈 파스타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그러면 염색 하고 올게요. 노래 틀어야 돼. 서울간 뉴즈스팅 사장 대신 뉴즈스팅 지갑이랑 바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노래를 틀어볼게요. 브리치즈 파스타 재료 후추, 소금, 마늘을 이제 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진 마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하나, 올리브오일도 없어서 이 스프레이 이거 뿌려줄게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제일 중요한 브리치즈, 루꼴라, 뭐 생파슬리, 바질 뭐 이렇게 많이 쓰시던데 루꼴라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향이 너무 세가지고 깻잎으로 대체했습니다. 깻잎 잘라가지고 네, 먹어볼게요.
아이폰 13 미니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결과물이 저도 궁금하네요.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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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깻잎을 찢어서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브리치즈 이거 다 넣으면 좀 너무 느끼할 것 같아서 반만 잘라서 넣어보려고요. 생각보다 일단 양이 작은데 어쨌든 반만 잘라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 포장이 한 겹 더 돼 있네요. 오늘 점심은 브리치즈 파스타입니다. 댓글 보니까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향도 좋고 되게 맛있다고. 제가 루꼴라 대신 깻잎을 넣어가지고 깻잎 향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깻잎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일단 향 합격. 면발의 열기로 치즈를 녹이는 건데 파스타 면이 좀 식어가지고 치즈가 좀 시원찮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왔습니다. 이게 마늘이 나네. 어떤 느낌이냐면 샐러드 파스타 뜨뜻한 버전. 근데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마늘 향도 엄청 진하고 치즈도 느끼하고 근데 막 토마토는 상큼하고 깻잎 향 올라오고 되게 프레쉬한 느낌의 파스타예요. 저는 치즈를 반만 넣었는데도 좀 느끼해가지고 소금간 많이 해가지고 넣으면 딱 밸런스 맞아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찍어라. 뭐 직업병인데 뭐 어쩔 수 없네. 이쁘게 찍으려면 저 몸통을 살짝 갈라줘야 돼. 이거 빼기만 찍어서 뭐한데 안을 찍어줘야지. 내가 갈라줄게. 내 여자친구 앞에서 이거 세팅하거든. 부산 찍은 다음에 전 이게 다 잘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대박적이다. 대박. 이렇게 하고 다리 하나는 살. 와 대박.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로쏘. 네? 오른쪽에 있는 저 카페. 네. 회식하고 강아지들 보러 가고 있습니다. 수릉강지, 수릉강지, 메루강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DP 시즌2 공개돼가지고 정주행 해보려고요.
친구 집에서 택배 싸고 준비하러 저희 집에 왔어요. 친구가 오늘 새벽에 부산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사촌 언니한테 카메라를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카메라를 받는 날입니다. 백화점에서 만나가지고 백화점 구경도 좀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저도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또 불편하더라고요. 새로운 취미 생활로 다시 부산 멋집 투어를 시작했거든요.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언니가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준비 후딱 해보겠습니다. 마몽드 팝업 행사장 가서 받은 마몽드 블루아줄레 클라우드 터너입니다. 행사장에서도 테스트 해보고 요새 좀 샘플 쓰고 있는데 텍스처가 되게 신기해요. 홈클렌징 같아가지고 약간 세수하는 기분? 이렇게 막 문지르다 보면은 어느새 흡수가 싹 돼있더라고요. 에스트라 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크림입니다. 크림까지 싹 발라줬고요. 셀퓨전 C 레이저 선스크림입니다. 작년 여름에 산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샀나? 재작년 여름에 샀나? 행사할 때 쟁여놔가지고 올 여름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 선크림을 떡 칠해야 된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심해가지고 약간 지금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거긴 한데 열심히 많이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이것도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쇼츠를 많이 보는데 화장을 다 스패출러? 이걸로 펴발라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봐요. 남들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싶은 게. 오늘 롬앤 아이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준비 완. 화장하는데 카메라 배터리 꺼져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아무튼 화장 다 했고 지하철 타고 센텀시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맛땡킹 크롭티에다가 마지셔드 핑크백 들고 갈 거고요.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클라라입니다. 클렐라입니다. 바지는 자라 와이드 팬츠 입었고요. 너무 성의 없는 데일리룩 속이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야? 공부해. 자.
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얼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뭐 좀 비리던데 계란이. 아니 하와이는 패티가 미쳤더라. 일어나, 일어나. 너 이제 나르는 거야. 뭐가 제일 갖고 싶어? 뒤에 가, 빨리. 아, 이제 카운트. 박재우. 할 줄 안 해. 이거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갔다. 아. 병원 노리면 돼. 야, 장사다, 장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친에 이미 지나갔어. 다시 올라가자. 들어와, 들어와. 오. 아. 아. 박치가 네, 저는 집에 왔고요. 보고 계시는 이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편집하는데 너무 졸려서 일단 좀 씻어보려고요. 세수해가지고 잠이 좀 깼습니다. 오늘 날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이었고요. 7월 마지막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같습니다. 요새는 집순이보다 밥순이에 가까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재밌고 집순이는 집순이대로 편하고 그렇거든요. 부산 어플을 저도 좀 도장을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곳, 예쁜 곳, 핫한 곳 있으면은 유튜브로, 인스타로, 블로그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의 SNS, 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미리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끝이 날 것 같은데 분량이 몇 분대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내일 8월이에요. 8월. 8월 1일봉에 또 도치될 예정이거든요. 8월, 9월은 재밌고 신나게 놀면서 쉬면서 보내기로 해가지고 9월에 또 방콕을 가기 때문에 8월, 9월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재밌게 노는 뽀로로 브이로그로 찾아오겠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또 다음 영상으로 저랑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이들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명령입니다. 현지 공장 돌리러 가보겠습니다.